2020년의 첫 방송 거물 게스트, 설명이 필요 없는 리빙 레전드, 쇼트트랙 여제, 얼음공주 최민정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그때 한 달 전에 네. 저희 그 셀프 리뷰라는 네, 코너에 네. 나오셔가지고 네.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네, 아, 봤어요. 예. 네. 그때 저희가 처음 어떻게 뵀는데 그때 조금 불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 아, 좀 많이 이렇게 예. 좀 몰아가셔가지고. 아, 몰아가시고. 네. 예. 방송놈들 잠깐만. 예. 얼음공주와 냉동육 왕자라고 하신 냉동... 분인 제가 친구인 제가 채팅에서 못 봤는데 지금 제작진 쓴 거 아닌가요? 채팅창에 민정아 안녕 나는 연아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분 그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귀시지 마세요. 아까 들고 오신 게 오늘 많으셔서 사실상 네. 그 최민정 선수의 물품 공개 정도로 가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영롱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신기록 증명서. 네. 예. 아, 한쪽에만 이렇게 약간 개구리 손가락처럼. 어? 스케이트. 예.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오셨어요? 아니, 슬슬 나으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오시는 선수들이 다 이제 세가사리를 들고 오시게. 예. 최민정 예. 선수의 스케이트. 아, 성재형 썰어보자라고 하시네요. 네. 차단해주세요. 차단해주시고 네. 그러면 거의 세계 신기록 세울 때도 그럼 이걸로 세우신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올림픽 메달도 올림픽도, 네. 이걸로 세계 선수권도 다 이걸로 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거네요. 와 이거 저보다 더 많이 본 외부인이 있나요? 이렇게 장비들을 아, 아니, 네 이렇게 큰 짐 챙긴 것도 처음이에요. 시합 때보다 짐을 더 많이 챙겨가지고. 대한민국은 최민정 보유구 아닙니까? 네, 힘들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메달이에요? 네. 어, 이거 액세서리 가게에 있는 느낌 아닌가요? 어, 이거 너무 겹쳐서 다 걸어놓으셨는데. 아 문방구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아, 금나무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와 주렁주렁 초콜릿. 예 이게 약간 그 동전 금색 동전 네. 금화 초콜릿 같은 느낌. 이거는 한 방이네요 트로피룸. 예. 이 사진이 지금 다 잡힌 건가요 아니면? 네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트로피로 호두 깨봤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호두 트로피로 호두를 왜? 예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예 이게 최신 메달 아닌가요? 네 이게 제일 최근에 땄던 4대륙 선수권 때 땄던 메달이요. 오관왕. 네. 네. 아 이걸 뭘 세보세요? 아 일부러 샜네라고 하신 분 있고. 망했다. 일부러 샜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래요. 기억 안 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국제 대회에서 딴 메달 수 아십니까? 한 60 60개 될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예. 대략 금메달이 70개, 은메달이 26개, 동메달은 6개. 예, 아까 6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금메달만 혹시 세시는 게 아닌가? 예? 쇼트트랙 여제는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성부른 나무 최민정. 따단. 이게 몇 살 때인가요? 이게 아마 한 7살 8살 네. 초등학교 1-2학년 때. 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오, 지금 볼 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저희 친언니. 네. 아 친언니시구나. 네네. 원래 운동을 같이 시작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한번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언니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싫다고 그만두고. 아, 단지 그 이유로? 네. 이유가 뭐 이렇게 뭐 한계를 느꼈다 이게 아니라 아 일어나기 싫어서. 네. 아, 그렇고요. 정말 설득력 있는 근거로. 공감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교 사진이 칼라냐고 이거 좀 들어가시죠. 예. 아 이게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사진은 칼라인데. 여러분 98년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스키도 배우셨고 오른쪽은 발레
발레죠? 네, 발레예요. 발레처럼 안 생겼는데. 예. 발레. 그리고 왼쪽에 이제 피아노 치면서 좀 웃고 계십니다. 네. 예.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이네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끝날 때쯤이라서 좋아서 집에 왔거든요. 뭔가 타이밍이. 아, 웃으면서 쳤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뚜껑 덮기 전에. 네, 네, 네. 아, 다 와간다 이러면서. 아, 이래서 표정이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예, 퇴근 시간. 그리고 아, 오른쪽에 몽둥이 들고 있는 줄 알았다. 두 분 있는데 사진이 화면에 띄우는 과정에서 잘렸는데 선생님이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김인정 선수가 워낙 피지컬이 좋으시니까 몽둥이 들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 손으로 애기가 저렇게. 아, 야구도 했었냐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는 지금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지금 그 메달 들고 약간 무표정하실 때 그 느낌. 예. 이게 보니까 2004년이더라고요. 사진을 네, 자세히 보니까. 네. 그러면 98년생이시니까. 아마 이게 유치원 때 찍었던 건데 7살 때? 네. 예. 7살 때 이미 우승을 한 거네요. 아, 이게 사실 입상만 하면은 주는 대회여가지고. 아, 그래서 뭔가 시작한 게 된 걸 수도 있고. 자꾸, 아, 동기부여가 예, 됐다? 예, 나가면은 이제 상 주고 막. 아, 하니까는. 표정은 요즘과 똑같은? 그, 어우, 금메달 지겨워 이런 느낌인데. 네. 뒤에 치킨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냐고 싶고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치킨이 있네요. 와, 이건 제가 예, 크게 실수했네요. 치킨을 뒤에 짓고.